오늘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 저도 시간이. 입이 말라, 입이. 자, 상야자. 되게 어렵다. 그러게. 지금까지 일일 아나운서 이승기였습니다. 엄청 잘한다. 근데 그 꿈에서 돼지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웃기지 마, 그걸 왜 그래요? 웃겨야 돼요, 개그맨이어서.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트라이 녹화하는 거 좀 도와주실 분 한 분. 저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기 같은 걸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 자신만 믿어야겠네요. 결론이 자신. 근데 좀 집에 좀 있어야 되는 건 알지? 아, 지훈님, 저희가 집으로 갑니다. 저희가 집으로 가요.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물 자료를.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어디 계세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몰입할 정도로 너무 잘 해내셔가지고 놀랬고요. 그랬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진지하게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일하는 장면을 자꾸 상상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승기 씨가 유일하게 노련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노련했어요. 제일 노련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그건 맞는데라는 건 좀 불안해서 결정을 그렇죠. 해주실 거면 그런데 혹시... 전통적으로 또 은우 씨를 보고 되게 단시간 내에 팍팍 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끔 면접 때 그런 거에 직면해요.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풋풋하지만 엄청나게 또 확 클 것 같은 이런 걸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럴 때 저희는 노련함은 선배들도 있으니까 잠깐만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성장 가능성을 봐가지고 저희는 처음으로 선택했습니다. 13일째 평소에 좀 생각이 있어요? 계속 하고 싶긴 해요. 그러나 잠깐만요. 그러나 이 노련함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저희는 승기 씨는 경력 PD 과장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야. 아니 과장으로 어디 있어? 과장. 아이고 배야. 신입이기에는 과장급이에요. 경력직으로. 저는 바로 과장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련한 선배님처럼 쑥쑥 성장하는 그런 PD 막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괜찮은데 성호 씨가 좀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신입사원 차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